자, 청룡이 됐습니다. 요새 쑥쑥 자라고 있는 청룡이. 2에 11. 오늘 긴 문장들이네요. 네, 많더라고요, 상당히.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Bad eating habits. Bad eating habits. Okay.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오케이, 그래서 You like steak.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스테이크를 좋아하다.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모든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다 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요. 다시 두죠. 오케이, 그러면 너는 스테이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You don't like steak. 그렇죠. Do you like는 묻는 말이었습니다.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야 되겠죠? 네. Yes, I do. I like steak. 오케이. Yes, I do. I like steak. 오케이, 자, Yes, I am이라는 대답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는 왜 Yes, I am 하면 왜안 되고 왜 Yes, I do라고 해야 물을 때 하다시를 썼고 될까? 그렇죠. 어우, 똑똑합니다. 얘가 밥할 뭐 때도 대신 하다시 써야 됐어. 왔어요? 얘요? 얘 지우고 대신에 뭐 써도 될까? I. Yes. 누가 내가 이거 무슨 시예요? 이거는 하다시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다시 쓰면 되겠네. Ah. Yes, I Like. like Steak. 근데 여기 있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 Yes, I 네. do가 뭐하고 똑같으니까 I like steak.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였나 봐요. 네. Hey.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Hey. 그랬더니 It's so-so. It's so so. It's so-so. Okay, it's는 뭐의 It 줄임말이고, is. it is의 줄임말이고. 그러면 it은 뜻이 뭐고? It은 그것. in데, 뭐 대신 왔네요. it을 지우고 대신 이 자리에 뭐 써도 돼요? Fish? 그렇지. fish 원래 문장은 뭐였다? fish is. It's so-so. fish is so-so의 뜻은? Fish is so-so. 의 뜻은요. 이게 그 누가 물고기는 다네요. 생선은 생선은 그냥 그렇다. 그렇죠. 생선은 그냥 그렇다.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중간. 그러니까 생선은 건강에 좋은 음식인가요? 건강에 나쁜 음식인가요? 좋은 음식이죠. 네, 건강에 좋은 음식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건강에 건강에 좋은 좋은 음식. 음식이요? 건강에 좋은 음식. 영어로 뭐라 하면 된다? Healthy food. healthy food의 뜻이 뭐다? Healthy food의 뜻은 건강한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그러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뭐라고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지 저거?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뭐다? 어? 건강에 이거 왜? 좋지 않은 음식. 요거 똑같이 생겼는데. 앞에 뭔가 있는데요. 그래, UN이 붙었잖아. Unhealthy food. 아, un 행복한, happy, 행복하지 않은, unhappy, 건강에 좋은, healthy, 오케이, 건강에 좋지 않은, unhealthy, 오케이, 건강에 좋은 음식, healthy food,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unhealthy food, 피쉬는 healthy food야, unhealthy food야? healthy food. healthy food는 그냥 그렇대요. 흠. Okay, 그래서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fish. okay, 여기 없네요. 아, 다른? I don't like I don't like other fish. other fish.
I like salmon, but I don't like other fish. 됐습니까? 오케이, 생선 중에서 나는 뭐만 좋아한다? 연어. 연어만 좋아한다. 뭐, 연어 나는 연어만 좋아한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난 연어만 좋아해요. I only. 아, only. 뭐지 저거? I only like salmon. 오케이, okay, 나는 오직 연어만 좋아해요. I only like salmon. 오케이, okay, only의 뜻은? Only의 뜻은 오직. 오케이. Okay. 아. 그래서. Do you like vegetable? 오케이, okay, vegetable. Vegetable은 무슨 씨야? Vegetable은요, 이거는 이름씨. 이름씨죠. 이름씨 문장 속에 쓸 때 조심해야 될 거 얘기해 준 적 있죠? Vegetable의 뜻이 채소인데 채소는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채소들. Vegetables. Do you like vegetables? Okay, 그러면 vegetables는 healthy food이야, unhealthy food이야? Healthy food. Okay,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yes가 나올까, no가 나올까? 이 책의 제목이 뭐였어 시작할 때? 이 책의 제목이 뭐였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문장이 뭐였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문장이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였어? Bad eating habit. 오케이, 그래서 답이? No, I don't. I don't like carrots, onions, 또는? Don't like or onions or mushrooms.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어. 자, 이번엔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이 있었습니다. No I don't. Don't vegetables. 아, no I don't vegetables야? 아닌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Do you like vegetables? Do you like vegetables? 라고 물어봤는데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겼겠어? Like구나. 네, 너는 채소 좋아하니? Do you like vegetables? 아니, 나는 채소를 좋아하지 않아. No, I don't like vegetables. 난 채소를 좋아한다. 나는 채소를 좋아한다요? 좋아한다. 나는. 난 채소 좋아해요. I like vegetables. 난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vegetables. 너는 채소 좋아하니? Do you like vegetables? 방금 얘기했던 세 문장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요? 하다시요. 중에서 뭐야? 하다시 두요. 그러니까 I like vegetables, I don't like vegetables, do you like vegetables? 하는 거죠. 네. 요. 오케이. 그래서 채소 좋아하지 않으니까 캐럿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오케이. 양파는? 셀 수 있어요. 버섯은? 셀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당근, 캐럿, 어니언스, 머시룸즈의 공통점은 전부 뭐의 한 종류야? 이름씨. 물론 이름씨인데. 고기야? 아니요. 아, 베지터블. 전부 다 채소죠. 네. 채소 전부 다 안 좋아한답니다. 하하하. 오케이. 그래서 채소, 캐럿이나 어니언이나 머시룸은 healthy food야, unhealthy food야? Healthy food. 오케이. Healthy food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얘 식습관은 굿이야, bad야? Bad. 그러니까 나는 버섯을 못 먹는데 그냥. 버섯을 왜 못 먹어요? 먹으면 토해요. 헐. 자, 그래서 다음 문장. Do you like fruit? Do you like fruit? Okay. Do you like fruit? Okay, fruit은 healthy food야, unhealthy food야? Healthy food. Okay,
오케이,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 It's so so. It's so-so. 아휴. 이즈는 뭐 대신 왔어? Isn't it is? 그건 줄임말이고. 아, 아예. 뭐 대신 왔어요? Is요? Flute. 그렇, it is so-so. 과일은 그냥 그렇대요. 아휴. 오케이. 저러니까 그리고 살이 찌지. 계속해서 Yes. yes은 네, 뭔 아예 대신 왔어? yes 아니구나. I like apples. I like apples. But I don't like flute. 얘도 계속 없네요. 아, I don't like other flute. 오케이. 아까 네. 이거랑 되게 비슷한 거 있었는 것 같은데. 질문이 뭐였더라? 이거랑 되게 비슷한 대답의 질문이 뭐였더라? Do you like flute? Ah, 예. Do you like fish? 했더니 대답이 뭐였어? It's so so.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계속 얘기했어? Apples. 아, I like salmon, 아. but I don't like other fish였지. 네. 맞습니까? 네. Okay. 그래서 fruit은 healthy food야, unhealthy food야? Healthy food. 근데 좋아하는 건 사과밖에 없고 다른 아휴. 과일은 안 좋아한대요. 아, 그리고 뭐가? 메론 맛있는데. Do you like fast food? Do you like fast food? Do you like fast food? Fast food는 healthy food야, unhealthy food야? Unhealthy food. 오케이, 그러면 이 질문했을 때 대답이 yes일까, no일까? Yes. 했지, 그래서 Yes, I do. I like I very. I really like, 네? I love. 아, I love hamburgers, French fries, or pizza. 올 아닌데? 아, 올 아니구나. 그리고 올이 아니면 뭐지? 그리고가 뭔지 몰라? 아, N이구나. 아, 미안하다. N나 N pizza. 오케이. 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Yes, I do. Do you like fast food? 그러면 얘는 뭐 대신 왔어? Yes, You I like like fast food? fast food.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즈, 피자는 전부 뭐의 한 종류야? fast food. 패스트 푸드의 한 종류죠. 햄버거 셀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감자튀김 셀 수. 있어요. 원래 하나일 때는 이렇게 할 텐데, Y를 I로 고친 다음에 아. I로 고친 다음에 피자 셀 수. 없어요. 없죠. 피자는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셀수 없습니다. 피자만. 불쌍한 피자. 됐습니까? 오케이.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즈, 피자는 헬시 푸드야, 언헬시 푸드야? Unhealthy food. 오케이. 뭐에 속해? 어떤 음식의 한 종류야? Fast food. 패스트 푸드의 한 종류죠. 자, 이거 좋아한다 했고요. 아우, 진짜 그래서 되시네. Do you like soft drink? 아유. 아, soft drinks. soft drinks? Do you like soft drinks? 그러니까 살이 오케이, 찌지. soft drinks는 healthy food야, unhealthy food야? Unhealthy food. 그래서 대답이 Yes. 디스? 이것이요? 아, 진짜 아닌데.